수백 년 전부터 북미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이 식물은 근현대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허브로 주목받았습니다. 수많은 허브 중에서도 효능이 뛰어나고 꽃의 모양과 색깔도 우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식물의 인기는 여전한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허브 시장 판매량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케이 야생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약용 식물로 사랑받아온 에키네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에키네시아는 보라색 콘플라워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약 400년 전 북미 인디언인 수어족과 샤이엔족은 감기나 통증을 완화하고 독을 해독하기 위해 에키네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인들은 인디언 추장과 의술사로부터 에키네시아의 효능과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기나 독감을 치료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들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에서 첫 상업 재배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유럽 전역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2019년 허브 판매량 2위를 차지하며 대중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호흡기와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에키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키네시아의 아름다운 잎은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켜 정원 가꾸기에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이에오는 그리스어로 거친 털이라는 뜻이며 마치 밤송이를 닮은 듯한 꽃 중앙의 씨앗이 독특한 모습으로 눈길을 끕니다. 보랑, 노랑, 분홍 등 다채롭고 싱그러운 꽃은 맑은 여름 날씨에 어울리며 군락을 이룰수록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실내나 가정에서 키우더라도 해충과 질병에 강한 편이라서 생명력이 강하고 기품 있는 꽃의 색깔과 생김새는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어줍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남다른 지혜를 가졌던 인디언이 넓은 평원에서 가꾸었던 에키네시아는 오래전부터 건강과 심미적 수요를 위해 사람 가까이에 두었던 야생화입니다. 이 영상이 에키네시아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